성대 예태. 3년간 매주 함께하면서 충실하게 친밀도를 높였는데 어차피 이상형은 장예원이라니 어이폭이라니.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몸살 감기가 좀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뭔가 재밌게 하고 있는데 살짝 무리를 받고 있나 봐요. 몸이 몸살 기운이 계속 있네요. 네, 이마가 반질반질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그래요? 탁해요? 조금 건조하네요. 신기하네. 윤기가 덜하고 기름기가 없습니다. 왜 건강도 화상견인? 아, 다들 걱정하신 분들 많네요. 괜찮아요. 네, 저 방송할 땐 또 쌩쌩하고. 네. 술 좀 줄이라고 하신 분 있어요? 술 안 마십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걱정을 또 하고 계시고 아프지 말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아, 오늘 무광춘이라고 광이 안 난다고. 네, 무광춘. 빨리 건강을 회복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은 숨참기 챌린지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굉장히 숨찬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죄송해요. 네. 좀 전에 도착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손이 올라가 있어, 딱 걸렸어 라고 하신 분 있고, 뭐하다 늦었냐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뭐하다 네. 늦었습니까? 네? 뭐하다 이제 오셨어요? 아, 네. 아, 죄송해요. 그냥 늦었다. 죄송합니다. 자, 채팅창에 지금 불편하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죄송해요. 말을 더듬네. 뭐지? 라고 하신 분들 있고. 데이트면 인정. 아, 네. 아, 아니라서. 춘튜브 4만 명을 앞두고 있더군요. 오, 맞아요. 네. 오, 감사합니다. 대텐 유니버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오. 이석 에디터는 윤태진 씨의 100분의 1인가요? 모르겠어요. 안 들어가 봤는데. 10분의 1, 40분의 1이라고 해야겠네요. 네. 채팅창에 숨 몰아쉬는 게 불편하다고. 아니에요. 네. 네. 숨 차지 않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목요일 생방송은 배텐 3주년 특집이라서 윤태진 씨가 두 번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예. 그날 신나게 놀고 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셨습니다. 뭐야? 3월 28일 이번 주 목요일에 배텐 개국 3주년인데 그러니까요. 목요일이라서 네. 왁서구 에디터와 함께 하니까 아, 제발 스페셜 이벤트를 해달라. 네. 왁서구 에디터와 함께 듀엣을 네. 한번 청해볼까 하고 있어요. 두 사람 다 노래를 잘하고 아, 잘하고는 아니죠? 아, 왕만자라고 추는 노래 못하지 않나요? 물어보시는 분 있고. 아니에요. 네. 네. 저 많이 늘었어요. 그래요? 네. 장롱에서 얼마나 연습하셨는지. 하느나무 꿈도 다 가져갔어. 세야. 아직까지 곡에 들지 못했지. 여러분이 직접 겪은 불편한 머피의 법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보해 주세요. 윤태진 씨만의 머피의 법칙 같은 징크스가 있습니까? 저 이건 있는 것 같아요. 꼭 이렇게 흰 옷을 입을 때. 아니네. 그건 머피의 법칙이 아니네요. 항상 흰 옷을 입으면 김치국물이 튄다. 네. 항상 튀는. 그럼 본인이 좀 음식을 흘리는 거지 머피의 법칙이라고 무슨 생각이야? 묘하게 상관 있지 않나. 네. 오늘 검은 옷 입고 오셨는데. 네. 근데 이런 검은 옷은 티가 안 나는 거지 저 음식을 먹으면 항상 튀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검은 옷도 음식물은 잔뜩 배어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그건 누나 조심성이 없는 거라고. 칠칠춘이라고 다시 보니까. 앞치마 좀 하고 먹어요 누나. 싫어. 자, 여러분이 보내신 불편한 머피의 법칙 소개해 주세요. 네, 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학교에 새 건물이 들어섰고 바로 운동장에 잔디가 깔리더라고요. 왜 하필 우리 졸업하면? 이거 진짜 그래요. 저도 남중 남고를 나왔거든요. 네. 남중이 어느 날 보니까 공학이 돼 있는 거예요. 저 너무 분노했습니다. 대체 이게 왜 말이 되냐고. 그 앞을 우연히 지나가다 너무 화가 났어요. 여학생들이 나오길래 어? 무슨 축제하나? 네. 왜 여학생들이 왔지? 했는데 공학이 돼 있더라고요. 화가 났습니다. 네. 스포츠 경기 직관 갔을 때 꼭 내가 가기만 하면 응원하는 팀이 귀신같이 패배하는 불편한 상황. 이젠 친구들이 저 빼놓고 직관을 다니더군요. 아, 이런 징크스 있는 분들 있죠. 그렇죠. 승리 요정, 네. 패배 요정. 네. 배디 승효신가요? 네? 승효인가요, 배디는? 저는 뭐 야구로 치면 야구는 제가 응원팀을 공개했기 네, 때문에 네. 베어스, 네.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는 요즘 강팀이잖아요. 네, 요정입니까? 어지간하면 승리 요정이에요. 여러분 승리 요정이 되고 싶으면 강팀을 응원하세요. 하지만 네. 80년대, 90년대 패배 요정이었어요. 네. 저는 꽉 끼는 스키니 입은 날 꼭 누가 뷔페를 사주고요. 으악! 스토 입은 날은 아무 약속이 안 생깁니다. 어떡해. 스키니 입고 뷔페 정말 고통스럽네요. 그래요? 뷔페 갈 때 스키니면 바지 새로 사고서 가야죠. 에? 그냥 원피스 아닙니까? 같은 거 입고 가면 편하잖아요. 남자는 원피스를 못 입어.
전 편의점에서 뭐만 사면 꼭 다음날 원 플러스 원 세일을 하더라고요. 괜히 손해보는 기분. 다들 아시죠? 1127님이 샀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 세일하는 거예요. 아 털었다. 이제부터 원 플러스 원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겁니다. 네. 캡틴 마블링님. 2시간 걸려서 맛집 찾아갔는데 브레이크 타임일 때. 아 이런 경우 진짜 많죠. 저도 제주도에 정말 좋아하는 커피숍이 있어요. 근데 그 커피가 너무 먹고 싶어서 넘버원 테마가 딱 그거였는데요. 그거를 여러 잔 마시고 와야지 생각으로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딱 붙여놓고 떠난 거예요. 저희 휴가 갔구나. 12월 내내 여행 갑니다. 우와. 너무 속상했던 때가 있고요. 잠깐만 아이디가 캡틴 마블링? 네 캡틴 마블링님. 토트넘 직관 갔는데 손흥민이 안 나왔을 때. 우와.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아, 이거는 정말 우와. 이거는 포체티노 감독 쌍욕 나오죠. 야 포체티노. 가끔 보면 그 터치라인 근처에 한국분들이 많아요. 태극기 네. 들고 계신 분들 네. 욕하는 분들은 대부분 손흥민 선수 안 나와서 포 감독 욕하는 겁니다. 야 포체티노. 네. 우리 손 이건 욕해도 무죄죠. 네. 내가 손흥민 보려고 12시간을 날아왔는데 아! 또 나라 벤치 있어요. 네. 네. 근데 안 나와. 눈에는 보이는데. 네. 주심이 그 종료 휘슬을 삑삑삑 불 때 눈물이 납니다. 아 내가 여기로 왔는데. 캐디창에 나 그래서 안 간다. 네. 우리도 그랬어요. 박지성 선수 챔결에 안 나왔을 때. 일주일 동안 퍼거슨 감독 욕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예. 네. 어쩌다 피곤해서 낮잠 좀 자려 하면 개가 짖어요. 라고. 이제 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자냐? 산책 안 나갈 거냐? 이렇게 짖는 거예요. 아, 키우는 개가 아니라 옆집 개를 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사실 낮잠은 이게 최고입니다. 낮잠 잘라 그러는데 아래층에서 공사합니다. 이런 소리 나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정말. 그리고 가끔 이럴 때 있습니다. 여름에 창문 열어놓고 낮잠 자려고 그러잖아요. 이사 와요. 그러면 사다리차 소리 납니다. 짱짱짱짱짱짱짱짱. 사다리차 좀 무소음 사다리차 개발 안 되나요? 불금이라 쫙 빼입고 갔는데 야근할 때요. 쫙 빼입고 야근각. 어디 가실 때 없을 것 같은데. 에텐러분들은 불금이라 쫙 빼입었으면 보통 그거 입고 잡니다. 주무시죠. 세상에 제일 네. 멋있게 자는 꿀잠. 쫙 빼입고 자는 거. 내가 관심 있는 여자는 남친이 있더라고요. 이건 머피의 법칙이 아니고요. 그냥 있을 사람은 있는 거고 없을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걸 머피의 법칙에 슬쩍 묻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채팅창에 건 100%라고 하셨는데 이건 법칙이 아니다. 여러분 100인가요 이건? 100%? 없는 건 100%다. 그건 그냥 진리다. 없던 남친도 만드는 당신은 대체. 파수의 법칙이다 그것은. 파수의 법칙. 아, 아니다. 우주의 법칙이다라고 하시면 있어요. 그것은 우주의 법칙. 오랜만에 배텐 생방 보려고 생록방 켰는데 왁서구. 왜? 왜요? 왜요? 뭐 문제 있습니까? 왜 웃어요? 아직도 아니 서구. 네. 아니 저도 배텐 DJ 자리를 좀 비우고 멀리 가 있을 때 일을 안 하는 타이밍에 배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궁금해서 좀 열어볼 때가 있어요. 네. 왁서구가 나와요. 그것은 법칙이다. 법칙이에요. 법칙이에요. 반갑지 않습니까? 네. 버스 기다리다가 지쳐서 정류장 근처 어묵집에 가서 어묵 하나 먹으면 꼭 버스가 온다. 이것도 내 버스가 법칙. 빨리 오게 만들려면 어묵집을 가면 됩니다. 이건 반대로 이용할 수 있는 법칙이에요. 이것도 옛날 얘기예요. 회식이님 옛날 분이네.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 꼭 회식이 잡히네요. 그것도 소고기나 초밥. 그럼 먹어야죠. 어떡해요? 제가 다이어트 못하는 건 다 회식 탓입니다. 이것만 변명입니다. 셀프 회식도 잡아요. 오늘 왜 회식이 없지? 내가 네, 회식해야지. 맞아, 맞아. 1인 회식. 핑계는 아니고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운명이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조조 영화 보러 갔더니 학생들이 단체로 영화 보러 왔어요. 저도 얼마 전에 정글북을 보러 왔거든요. 학교에서 단체로 와가지고 애들이 동물 가지고 나올 때마다 쟤 죽는다!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아, 통제를 좀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린 굉장히 애들. 어려워가지고 여기저기서 쟤 죽어! 우와! 막 소리 지르니까 정글북이니까 또 제가 뭐 불평할 수도 없고 그죠 동물이니까 또 애들이 엄청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너무 그 심장 쫄깃한 느낌으로 보고 있는데 죽는다! 장에 배디 살찐다! 스포빌런이라고 네. 질문이 있습니다. 평소보다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대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래퍼 같아요. 네. 퍼퍼 팀입니다. 숨소리 내는 사람이 불편해요. 숨 헐떡이는 사람 불편해요. 네. 스프 좀 하고 오자.
저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정독 도서관이라든가 저기 서초 쪽에 있는 도서관.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몇 번 가봤습니다. 책 읽으러요? 그냥 이제 그냥 구경. 책 구경 알아요? 예. 책 구경하고 사람 구경하고. 네. 혼자요? 네. 혼자도 가고 뭐 사람도 같이 가고 이랬는데 옛날 얘기예요. 궁금할 이유가 없는 부분이 네. 너무 옛날이라. 아, 졸다가 입 다시는 사람 핵불편이라고. 예, 졸다가 또 이렇게 하죠. 이렇게 침 회수하고. 입 다시는 사람. 예. 네. 아, 자다가 경련하면서 방귀 끼는 사람. 보통 그 가스 배출한 다음에 하자마자 깨닫습니다. 아, 여기가 집이 아니지 참. 아, 자다가. 깨봤다고요? 베디? 아니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아. 예, 경험담이 아니에요. 네. 예. 알람이 울려도 잠에서 깨지 않는 사람들 불편합니다. 안 일어날 거면 알람은 왜 맞추셨나요? 분장. 알람을 왜 맞추는 걸까요? 도서관에서. 물론 도서관이 자러 가는 곳이라는 건 인정해요. 졸려요. 잠이 근데 진짜 잘 오기는 해요. 잘 와요. 뭔가. 삭삭. 맞아. 그 ASMR. 맞아요. 직장 넘기는 소리랑 그런 데서. 그리고 또 반항심이 생기잖아요. 이런 곳에서 자야 꿀맛이다. 뭐야? 네. 아니 왜냐면 이게 진짜 먹으면 안 되는데 먹을 때 꿀맛이고 가야 될 곳에 정확한 시간을 못 맞출 때 그 시간 어기는 거 꿀맛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 지우개 가루를 내 쪽으로 보낼 때 정말 짜증납니다. 아, 지우개 가루가 거슬리죠 또. 지우개 가루 토스. 지우개 가루 일체 유심조님 초등학생인가요? 너무. 지우개 가루 갖고 싸운 건 다 초딩들인데. 그러니까. 네. 아, 채팅창에 지면 안 된다. 같이 보내자. 지면 안 된다. 네. 이거 극혐 인정. 아, 그럴 때 후 물어라. 지우개 가루 넘어올 때 후. 아, 실수로 샤프심을 그쪽으로 부러뜨리자. 아우, 정말. 잠자리 지우개로 복수하자. 잠자리 지우개? 잠자리 지우개가 지우개 응가가 많이 나옵니다. 아, 말랑말랑한 거 말하는 그렇죠. 거죠? 아. 잠자리 지우개로 복수합시다. 예. 아, 이거 복수 방법 맞네. 제가 도서관 평상에서 책 읽거나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근처에 껌딱지처럼 붙어서 시시덕거리는 커플 너무 불편합니다. 이런 거는 그 도서관 관리하시는 분들이 커플 꽁냥거리는 빈도를 굉장히 낮게 설정해야 돼요. 게이지를. 그래서 아, 1레벨에서 2레벨 정도 꽁냥이 보인다. 그럼 바로 강퇴시켜야 돼. 나가. 1레벨, 2레벨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바라볼 때. 공부할 때 왜 옆을 봅니까? 옆을 본다 싶으면 나가. 주변 사람들 다 들리게. 저희 죄송하지만 커플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나가주시겠어요? 너무 이상한데요? 왜요? 왜 나가야 되나요? 그럼 바라봤어요. 아이컨택 퇴장. 역시 쭈꾸미 대장이라고 하시고. 아, 무슨 경마장이냐고. 옆을 보면 안 되냐고. 아니 너무 말이 옆을 보면 됩니까? 도서관 아니, 경마장이에요. 아니 너무 네. 당연하게 1초도 생각 안 하시고. 아이컨택 하고 싶으면 옆에다가 경주마대 다는 그거 눈 가리개 있죠? 옆 가리개. 아, 네. 그리고요. 짠하네요. 네. 노래 들으면서 흥나서 자기도 모르게 노래 부르는 사람 불편해요. 저 안 그래요. 절 쳐다보시는데 네 안 그럽니다. 남이추는 그냥 노래를 하지 흥얼거리지 않는다. 라디오 듣다가 혼자 크크대는 애들 극혐이다라고 하셨는데 아~ 지금 이 시간 배텐 들으면서 다들 크크대고 계시겠죠? 네. 근데 가끔 스포츠 중계 새어나오면 귀 기울인다고 도서관에서 공주 거울 보는 사람 너무 불편해요. 형광등 불빛이 반사돼서 눈부셔요. 그거 일부러 그런 건데. 그거 일부러 하는 거예요 대부분. 반 이상이 일부러입니다. 모르셨구나. 그 사람한테 주준해서 레이저 쏘는 거. 꿀잼이거든요. 네. 아, 그럴 땐 돋보기로 복수하자라고 하시고 있어요. 아, 돋보기는 타잖아요. 아, 그들에게 아, 까만 구멍을 만들고 싶다. 아, 그 주말에 공무원 시험이나 뭐 경찰 시험이나 여러 가지 이제 시험, 토익 시험 이런 거 본 분들이 거기다가 뭐라고 낙서를 하고 갑니다. 학생들 책상에 그 문구들이 네.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무슨 게 뭐야? 뭐 후, 너넨 이런 거 하지 마라. 아. 뭐 이런 거. 마치 자기들은 우리보다 한 3배 이상 많이 살았기 때문에. 아, 거기다 대댓글 쓰는 사람들이 있다. 아, 팥술은 되지 마라라고 써야 되겠다고 하죠. 너는 곧 군대 간다라고 쓴 사람이 있다. 아, 넌 배텐 듣지 마라. 짓궂어. 써야 되겠다고. 배텐은 듣지 마라 쓰지 마세요. 예. 코딱지를 왜 책에 닦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간혹 도서관 책상 밑에도 많이 묻어있다지요. 저는 국민학교 이후 끊었는데 말이죠. 국민학교 출신 오셨습니다. 정혜공님. 본인도 확인했다 이거죠? 네. 국민학생 시절에 엄청 발랐다. 아!
아, 채팅창에 그 책갈피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책 사이에다가 아 북마크. 도서관에서 누가 나가거나 들어올 때마다 미어캣처럼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시는 분들 너무 불편합니다. 빼꼼빼꼼. 그거 근데 궁금해요. 누가 왔나? 궁금합니다. 예쁜가? 뭐 이런. 발걸음 소리에 따라서. 공대에서 또각 소리 나면 다 쳐다본다. 오. 공대만 그런 거 아니고요. 저희 방송국도 다 그래요. 그래요? 네. 끝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등합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야한 꿈꾸세요. 밤에 춤을 추는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